태권 소프트는 그러니까 태권도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진행 과정의 업무들을 전산화해서 서비스해주는 회사다. 국내 및 국제 대회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태권 소프트. 약 10여 종의 대회 운영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지난 16년간 국내 대회 약 800회, 국제 대회 약 50회를 운영해 왔다. 현재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태권도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태권 소프트를 주민 무술 산업 현장에서 만나보았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대회 사업에 뛰어든 거는 99년 2000년도 그 당시에 이제 춘천 오픈 아시잖아요. 유명한 춘천 오픈 대회가 그때 생기고 이제 충청대학교에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하게 되고 국제대회가 이제 국제 오픈대회들이 국내에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태권도 오픈대회들이요. 네, 그전에는 없었던 거죠. 국내 오픈대회가.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개발들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현재 국내 대회에 그 전국 대회, 그 지방대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회는 뭐 거의 다 저희가 지금 전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죠. 현재는 모든 태권도 대회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선수들과 심판들 모두 어려움 없이 경기를 집중할 수 있고, 경기 환경적으로도 편리성과 정확성이 증대되어 공명정대한 경기가 확립될 수 있게 되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수기로 할 때는 3,000명을 명단을 다 작성을 해서 이 종이 대진표에다가 또그 수기로 사람들이 다 써요. 그게 다시 또 인쇄소로 넘어가니까 대표자회 끝나고 한뭐 2시간 동안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전자추첨이란 거가 없던 시절에 저희 회사가 최초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긍정적인 때도 있었지만은 또 사실 어떤 때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어서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추첨을 한다고 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고 이런 신속함이 나오고 반편으로는 신뢰할 수 있느냐 일종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죠. 두려움이었을까? 불신이었을까? 태권도 대회가 자동화로의 변화 과정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다. 결국은 시간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거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건 없고요.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가 바꾸려고 지금 뭘 바꿔야지 해서 바꿔지는 거가 아니고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있고서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는 이제 어느 날 바뀌어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만들어내서 그게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주고 그랬을 때또 약간의 어떤 짜릿함도 느끼고 그거에 대한 계속 반복입니다. 태권 소프트는 모든 난관을 극복해내고 선수 등록 시스템, 전자추첨, 대진표 솔루션, 대회 운영 관련 솔루션, 최초 품새 채점기 개발 등 태권도 대회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태권도 대회 문화를 선도해 나갔다. 그전에는 그냥 뭐 시작은 뭐 그랬잖아요. 대진표까지 정도나 해주는 거, 뭐, 그게, 그러면 태권도 시합 다 됐지 했는데, 태권도 시합 쪽으로만 개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분야화 해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이제 알게 되죠. 현미경처럼 커집니다. 이게 다른 거는 안 하고, 태권도 대회만 갖고서 내가 도전을 하겠다. 다른 거는 절대 안 하겠다. 없었던 거에 대한 도전들이죠. 그게 너무 즐거워요.